몸으로 이용해서 평행우주로 가서 미래로 간 다음에 화성이 지구처럼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가 돼서 화성에 가서 살면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뜯어 들어봤는데 박수! 근데 제가 답을 못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45년 생물리학의 노벨상 광택 아닐까. 우와, 충고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방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 9살 최주원입니다. 똘똘하게 생겼다. 톨륨 교수님 만난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평행우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웜홀을 통과해서 미래 화성으로 착륙해서 산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 혹시 종이 있어요? 종이? 네. 분명히 저거 써도 모른다? 아, 진짜? 어떤 걸 쓸까요?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뭘까요? 아유, 귀여워. 이게 직선으로 긋으면 되지 않아요? 직선으로. 아, 직선으로 긋는다? 하지만 이곳에 구멍이 뚫려버리면 이렇게 웜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웜홀이야? 아인슈타인이네요. 그거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물리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럼? 20대에는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관으로 일을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물리학자가 됐어요? 낮에는 특허청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걸 연구했대요. 아, 그랬구나. 1905년, 그때 아인슈타인은 1년 만에 세상을 완전 뒤바꿔 놓을 세 가지 논문을 발표한대요. 그 세 가지 논문이 바로 양자설, 브라운 운동 이론, 그리고 또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론은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은 다들 아시겠죠?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느려질 수 있다는 이론이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속도에 의해서 시간이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력이랑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다 증명된 이론이에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세슘 원자 시계를 하나는 땅에 두고 하나는 제트기에 실어서 보냈는데 그 둘 중에서 제트기에 실어 보낸 시간이 10억 분의 59초가 지연이 된 거예요. 와, 10억 분의 59초? 이게 왜 대단한 이론이냐면요. 원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이나 움직임에 의해서 시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아는 GPS 내비게이션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진짜 말도 안 돼.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 있는 거는 끝까지 좀 알아보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림 그자에 그림. 뭔가 빠지면. 설마 지금 영어 원서를 보는 거야 지금? 아, 사전을 좀 봐가면서. 야, 아니 저런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타임머신을 만들고 싶어서요. 가능한 얘기예요? 시간여행과 상대성 이론이 왜 관계가 있냐?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제 딸 머피는 지구에 남아있어요. 아빠 쿠퍼는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을 하죠. 지구에서 흘러가는 시간하고 우주선 타고 여행하는 아빠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없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정말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죠. 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위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뭘 하고 싶은데요? 세월호 침몰 할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대단하다. 구원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고요. 그래서 타이타닉을 보면서 이제 이 배가 왜 침몰했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대단한 아이네 진짜.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는 워낙 얘가 또 어렸을 때고 5살 때였으니까 그냥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정말 마음을 되게 아파했어요. 세월호로 돌아가서 세월호 형 누나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마음도 따뜻하네요. 저 배는 이제 침몰할 거니까 저 배를 타지 말라고 야. 좀 설득해서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좀 더 행복 시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참 멋있다. 저걸 실제로 연구를 해서 저런 감정을까지 갖는다는 게 그럼요. 사실은 우리 잊고 살잖아요. 잊어서는 안 될 일인데 네. 진짜 과학을 공부하고 타임머신을 만들고자 하는 게 세월호 때문이라고 자체가 네. 과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뭐가 놀라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래요? 중력파. 안녕하세요. 엄마. 나 지금 중력파라는 걸 찾았는데 이게 시간 여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와 대박. 와. 2016년에 과학자 천여 명으로 이루어진 중력파 관측소 라이고가 이제 중력파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대. 아싸. 야 이제 대박이다 진짜. 지금부터 이제 중력 실험을 하려고 하니까 좀 봐봐요. 블랙홀 두 개가 서로서로 이렇게 공전하다가 합쳐지면서 중력파가 생겼대. 물에 예, 이렇게 무거운 물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파장이 생기겠지. 어 파장이 생기잖아요. 시공 구조판에 파장이 생기는 게 중력파. 이거 정답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내가 생각할 때 중력파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중력파는 이제 위아래로 수축됐다 늘어났다 하는 파동이잖아요, 파도처럼. 이 파장이 이 시공간도 휘게할 수 있다면 아, 물결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는 미래로 가고 아래로 내려갔을 땐 과거로 가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주원이가 발견한 저 방법이 가능한 건가요?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 어? 누구야? 네. 반갑다. 나는 강승원.
아~ 중력파가 뭐냐? 블랙홀이 충돌하거나 그러면 위에 시공간이 변해가지고 휘어져가지고 그게 물결파처럼 공간을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파 지나가게 되면 길이 같은 것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때 진짜로 타임머신을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중력파에 있는 공간은 가로로 늘어들고 세로로 줄어드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휘기 때문에 미래로 가고 다시 이렇게 낮아졌을 때는 좀 과거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아니, 뭐야? 대박! 진짜로? 굉장히 생각이 아주 자유롭네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강력한 중력파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그것을 강력한 중력파로 서로 충돌시켜서 시간이 과거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술만 가능하다면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가 100년 뒤에 관측에 성공했듯이 중력파를 이용한 시간여행 이것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현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가 지금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파고들고 하는 거를 계속 잘 해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면 좋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그래서 저도 아인슈타인처럼 끝까지 문제를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연습을 하고 일단 좀 응원해주세요. 화이팅!